유니2 수동태 두 번째. 오늘은 사형식과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없는 1, 2 형식은 수동태가 없고요. 삼형식부터 수동태가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삼형태부터 수동태를 공식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은 원래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쵸? 그럼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목적어가 일단 주어 자리에 오고, 동사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BPP로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남았던 S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by S. 그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삼형식의 수동태였어. 맞죠? 자, 그럼 이제 사형식의 수동태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두 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 그 사형식,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 우리 전치사 넣어서 바꿨던 거 기억나요? 그 지식이 좀 필요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이럴 때 수동태는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간접 목적어부터 먼저 한번 빼볼게요. 간접 목적어 일단 얘가 주어로 오면은요. 일단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줘야 되겠죠? BPP. 그럼 이제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주어 남았죠? by s. 요렇게 처리만 해주면 돼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그런데 문제는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빼는 경우 있죠.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빼면, 자, BPP는 똑같이 씁니다. BPP는 똑같이 썼어. 그럼 이제 IO를 빼야 되는데, IO는 간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사형식, 삼형식으로 바꿀 때,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면 그냥 바꿨어요? 전치사 넣어서 바꿨어요? 그치, to, for, of 넣어서 바꿨지. 여기도 이게 필요해.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갈 때는요, to나, for, of, 요 전치사를 넣어서,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써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주어 처리를 해줍니다. 물론 by s는 많은 경우에 생략이 되죠. 자, 이번에는 오형식 수동태를 볼게요. 자,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그럼 여기서 목적어가 주어로 갑시다. 자, 목적어 주어로 가면 당연히 동사는 BPP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목적격 보어는 어떡하냐? 내려. 그냥 내리면 됩니다. 그냥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 by s 처리를 해주면 되죠. 자, 기본 공식은 이렇게 정리해. 이거 잘 정리해놔야 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미리 오형식을 좀 보면, 자, 오형식 목적격 보호일 때, 이제 명사와 형용사는 그대로 내려주면 되거든? 명사와 형용사 보호일 때는 그대로 내려주면 되는데, 우리 이제 여기가 동사일 때, 뭐, 사역동사일 때 동사원형, 지각동사일 때 뭐, 동사원형 ing,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 이따 그거 좀 이따 정리하자. 근데 그때는요, 이렇게 to를 보통 써서 내려줍니다. 동사를 쓸 때는 to를 이렇게 써서 내려주는. 그런 게 있어.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잘 적어 놓고 암기를 하세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한번 교재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각각 주어로 해서, 맞죠?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아까 선생님 썼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목적어가 문장에 주어 될 때는요, 전치사 앞에 to를 쓰거나, 그 다음에 make by 등은 for를 쓴다. 그쵸. 이게 바로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거지. 화살표 두 번째 거, 그치? 그래서,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A Canadian. 자, 한 캐나다 사람이요. 가르쳤대. 자, 누구에게 뭐를 가르쳤어?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쳤대. 자, 그럼 일단은 us가 일단 주어로 빠지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로 빠지는 거지. 그치. 원래 IO였던 게. 우리는 그럼 BPP니까, 가르쳐 줬다, 배웠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DO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대로 내리면 된다 그랬지. 그럼 영어를 배웠다. 이제 사실 문장 성분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원래 수식어였던 애들은 그냥 묶어주면 되죠. 자, 주어는 지금 by 이 전치사가 걸렸으니까 얘는 이제 문장 성분상으로는 더 이상은 핵심 뼈대가 아니죠. M이죠, M. 자, 요렇게 수동태가 됐고. 두 번째, English를 한번 앞으로 빼봅시다. 자, 그럼 영어는 가르쳐진다. 그치. 여기까지는 했고, BPP 했고, IO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라고요? 그대로 내리는 게 아니라, to, for, of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진다. 캐나다인에 의해서 학교에서.
문장 성분상으로는 이제 이 형식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때 to를 쓰고요, 어떤 때 for를 쓰고, 어떤 때 of를 써야 돼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요 기본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 여기서는 아직 형식에 대해서 안 들었으니까 우리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뀔 때 전치사 to, for, of를 썼죠. 그래서 to를 쓰는 동사들이 있었고, for를 쓰는 동사들이 있었고, of를 쓰는 동사들이 있었죠. 이거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of를 쓰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었어. ask. 그리고 요 to도 많고 for도 많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이 for를 외운 다음에 나머지는 to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왜냐면 to가 제일 많거든. to가 제일 많기 때문에 to를 외우는 건 바보입니다. 자, 그래서 for로 바뀌는 동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니셜을 따서 선생님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M, B, C, F, G, O, K. 다시 한번 해봐. MBC, FG, OK. 따라서 해봐야 됩니다. MBC, FG, OK. 자, 얘네들은 사형식, 삼형식으로 바꿀 때 for로 바뀌는 거야. 자, 하나씩 단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make. 해보세요. make. buy. C는 두 개입니다. cook, choose. find, get, order, keep. 자, 한번 쓸게요. make, buy. 그 다음에 cook, choose. 자, find, get, give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 order, keep. 자, 얘네들이 다 사형식 동사로 이렇게 쓰일 때, 얘네들은요, 얘네들이 오면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바꿀 때, for를 쓰는 동사들이 얘네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보통은 어떤 사람을 위한 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 좀 그런,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동사들이 이제 좀 for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사전, 나머지는 다 투죠, 나머지. 나머지는 다 투입니다, 나머지. 자, 그래서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자, 그러면 teach는요, teach는 MBC, FG, OK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투야. 이렇게 외우라고. 알겠죠? 자, MBC, FG, OK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ask는 당연히 아니고, ask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쉬우니까. 그래서 얘는 English is given for가 아니라 English is given to us.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좀 전에 외웠던 MBC, FG, OK 동사들 있잖아. 얘네들은요, 좀 특이하게, 이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수동태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MBC, 그러니까 나머지는 괜찮아. 이게 to로 바뀌는 동사들은 괜찮거든요. 두 개가 다 돼. 근데 두 개, 이게 수동태가 두개다 되고요. 두 번째 걸쓸 때, 직접 목적어를 쓸 때, 전치사만 넣어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런데 요 MBC, FG, OK 동사는요, 이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뺄 수가 없어. 자, 왜 그러냐? 해석이 이상해져 버려요. 해석이. 예를 들어서, 그냥 몇 개만 써볼게. 이건 안 적어도 돼요. 봐봐. 예를 들어서, I, 뭐, buy 한번 해보자. 이거 적지 마세요. buy him, 뭘 사준다고 해볼까? a flower 해볼까? 자, 이제 요거는, 사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자, 요거를 만약에, 얘를 앞으로 간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he is bought. 벌써 여기서 이상해져 버려. 이게, 원래 꽃을, 이게, 이렇게 사줬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는데, 그가 팔려버렸어. 그치? 인신매매단도 아니고, 그가 팔려버렸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make 한번 해볼게. I made him a house. 그럼 집을 만들어준 거죠. 그치? 근데 얘가 또 앞으로 가봐. 그러면 he was made가 돼버린다니까? 그가 만들어져 버렸어. 해석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MBC, 가장 대박은 이제, 쿡입니다, 쿡. 자, he, cooked, me, 라면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자, me가,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간다고 쳐봐. 그러면, I was cooked가 돼버려. 어떻게 됐어? 내가 요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요런 애들은, 얘가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은 해석이 굉장히 이상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로 쓸수 있고요. 주어로 가서. 그럴 때는 당연히 for를 써줘야 되겠죠. 그럼 다시. 예를 들면, I, cooked him. 주어 바뀌었네. I cooked him 라면 한번 해볼까? 나는 그에게 요리를 해주었다라고 했는데, 자, he가 주어로 갈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안 돼. 근데 라면은 주어로 갈수 있죠. 라면 was
쿡드. 어, 그렇지. 라면이 요리가 된건 괜찮죠. 자, 근데 힘을 쓸때 그냥 써요? 4를 써요? 4를 써주라고. by me 하면 되겠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by를 가지고 했네. 내 친구는 사주었다. 내 친구는 사주었다. 누구에게 뭐를? 나에게 예쁜 머그컵을 사주었다. 자, 그래서 나는 주어가 될수 없다 그랬어. 간접 목적어 앞으로 뺄수 없다 그랬어. MBC, FG, OK 동사는요. 자, 그래서 봐, 내가 팔려버린 게 되잖아.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근데 위에 건 되죠. 예쁜 머그컵이 팔렸다 나에게 나의 친구에 의해.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팔렸다 구매되었다 이렇게 사주어짐을 되었다라는 이게 수동태가 이게 말이 우리말로 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는 쓸수 있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 됐어요? 자, 그리고 5형식 문장에서 자, 일단 이거 한 번만 더 쓸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자, 일단은 우리 기본 사전 지식 체크부터 한번 합시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는 뭐와 뭐만 되죠? 명사와 그리고 형용사 되고요. 자, 부사 될까 안 될까? 보호 자리에 부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 형식의 주격 보호도 똑같고요. 명사, 형용사 아니면 부사는 안 됨. 그치? 그리고 오 형식에서만 특이하게 동사가 이렇게 목적격 보호로 올수 있어. 그때 그러면 이 동사의 주체는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일까? 저기 앞에 있는 주어일까? 목적어겠죠. 왜냐면 목적격 보호라는 거는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동사가 올 때, 이제 이건 기본 5형식입니다. 좀 특이하게 동사의 유형에 따라서 좀 지랄 맞습니다. 그쵸? 어떤 때는 막 to가 오고요. 어떤 때는 동사 원형 오고요. 어떤 때는 막 ing 오고요. 어떤 때는 막 pp도 오거든? 근데 요 사전 지식이 일단 있어야 돼. 근데 도대체 어떤 때 그럼 이런 것들이 오느냐라고 정리를 했을 때, 자, 일단 가장 많은 거는 to를 달고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일반이라고 줄게. 가장 많은 걸 외우는 건 바보예요, 바보. 예외적인 걸 외워서 그게 아니면 이거라고 외우면 되겠지. 일반적으로 많은 동사들은요, 기본적인 5형식에서 동사가 목적격 보호로 올때 to를 달고 옵니다. 알겠죠? 이거 쓰지 마세요. I want him to go 하면 뭐야? 나는 원한다. 그가 가는 것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지금 그죠? 이럴 때 대부분의 동사는 힘을 쓴다고, 아, to를 쓴다고. 자, expect 써볼까? I expect him to go. 그가 가기를 기대한다. Allow 써볼까? I allow him to go. 등등등. 이렇게 겁나 많은 동사들이 이렇게 5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올때 to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항상 원칙을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그런데 이 원칙을 벗어나는 애들이 바로 사역동사라는 애들이야. 그치? 사역동사는 3개 있었죠. 뭐 있었어요? make, have, let. 시키다. 그때는 동사 원형이었죠, 이 자리에. 기억나요?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각동사라고 불리는 애들도 예외였어.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끼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see, watch, feel, hear 이런 지각동사들이죠. smell도 있고요. 얘네들은요 동사 원형이나 ing가 됐었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외워야 돼.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준사역동사가 나올 때 get이라는 게 사역동사의 의미를 쓸 때는 to를 달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help는 to를 달고 오기도 하고 안 달고 오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5형식의 기본 골격이야. 이게 중요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동태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수동태를 만드는 건데, 자, 수동태 쉬워요. 일단은 요거 get이랑 help는 좀 빼볼게. 일반 사역 지각일 때만 한번 볼게. 그러면 일단은 수동태일 때 보호가요. 목적격 보호가 명사랑 형용사일 때는 아까 위에 선생님이 써준 공식대로 그냥 쭉쭉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이럴 때는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BPP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대로 내려. 근데 여기서 OC라고 쓰긴 뭐하고 그치 그냥 C라고 쓸게요. 그대로 내려. 근데 나중에 by S 처리하면 되잖아.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 보호일 때 C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동사 보호들이야. 동사 보호될 때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자 원래 아까 사역동사 할때 동사 원형이었잖아. 지각동사 할 때도 동사 원형이었잖아. 그치? 얘네들 다 to로 바뀝니다. 얘네들이 다 to를 달고 수동태로 바뀌어요. ing는 어떻게? 지각동사 ing는 요것만 ing 그대로 내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 2를 원래 달고 있었던 이제 일반의 2는요, 원래 달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2를 달고 내려와. 근데 여기 동사 원형이었던, 여기 사역동사, 지각동사를 바뀔 때 동사 원형이었던 놈들은 2를 달고 옵니다. 안 그러면 되게 이상하거든? 그리고 세 번째, 지각동사일 때 ing일 때 있잖아. 요건 그대로 ing로 내려와. 알겠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죠? 2를 달고 있었던 건 그대로 내려오고, 동사 원형으로 바뀌었던 애들이, 이었던 애들이 2를 달고 수동태로 내려온다.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제 한번 볼게. 자, 우리는, 자, 누구를 뭘로 뽑았다? 선출했다죠? 줄리안을 to be our leader. 우리가, 우리의 리더가 되도록 선출했다. 요거는 이제, 요게 일반이니까, elect가 일반이니까 2를 달고 왔네. 자, 요때는 어떻게 줄리안 앞으로 갔죠? 그 다음에 BPP 처리해줬죠? 그 다음에 to 이하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대로 내린다고 그랬죠. 그쵸. 여기는 이제 OC는 아니죠. 아까 주어, 주,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그 목적어가 앞으로 가버렸으니까 이제는 주격 보호가 되겠죠. 그럼 줄리아는 선출되었다. 우리의 리더가 되도록. 이렇게 to를 달고 있던 거는 그대로 to를 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는 이제 형용사 보호네요. His good looks. 그의 좋은, 뭐, 겉모습? 뭐, 외양? 이 정도 되겠죠? 만들었다. 자, 누구를 어떻게 만들었어? 배우를 유명하게 만들었죠. 자, 형용사나 명사 보호는 그대로 쭉쭉 내려주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보자. 주어. 자, 더 액터가 앞으로 갔네. 동사는 BPP 처리해줬네. 과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파퓰러는 어떻게 했어? 이거 그대로 내렸잖아. 그치? 그 요거는 이렇게. 바이가 들어갔으니까 전명구니까 이거는 이제 M입니다. M. 주어는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거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보세요. 이제 다음 게 이제 중요해. 자,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로 쓰인 동사 원형. 아까 쌤 얘기했죠. 수동태의 문장에서 현재 분사나 to 부정사로 바뀐다. 이게 뭔 말이냐면 ing로 했을 때는 ing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동사 원형인 건 지금 to 부정사로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거야. 자, 그리고 사역 동사는요. 자, 그 let이나 그 have는요 수동태로 잘안 쓰입니다. make만 쓰이는데 이것도 좀 주의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목적격 보호로 쓰인 동사 원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to를 달고 내려온다고 그랬죠. 선생님 설명이 맞죠?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I saw Maria read a travel guide. 자, 그러면 나는 봤다. 누가 뭐 하는 거? 마리아가 읽는 걸 봤다. 됐죠? 트래블 가이드, 여행 가이드를 읽는 걸 봤다. 그럼 마리아 주어로 뺍시다. 목적어. 그럼 마리아는 보여졌다. 자, 뭐 하는 게 보여졌어? 자, 일단 리딩은 이거 말고 이제 원래는 이게 맞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동사 원형은 to로 바뀌어서 내려온다고. 그치? 그래서 요게 보여졌다라고 해야 되고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선생님 여기 ing도 있는데요. 왜냐면 여기에 지각 동사는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되지만 리딩도 되잖아. 그치? 리딩도 되지? 그래서 요 리딩은 그냥 내려올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자, 요거는 선생님 따라서 치지 마세요. 자, Maria was seen 하고 동사 원형을 바로 내려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네가 봐봐. 자, 어떻게 돼요? Maria was seen read 하면은 동사 PP가 두개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아, 이거 read네, read. Maria was seen read 하면은 이게 뭐가 동사야라고 헷갈리지 않겠어? 이 동사가 두개 연결되니까. 그래서 뭔가 연결해주는 동사 원형이었던 게 연결해주는 to라는 걸 넣어서 수동태로 만들어줬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사역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엄마는 시켰다. 자, 누가 뭐 하도록? 내가 배우도록. 태권도 배우도록. 자, 그러면 이제 me 앞으로 뺍니다. I가 됐죠? 그 다음에 BPP 처리해줘야 돼, 동사는. 그치? 그러면, 시켜졌다. 그때, 원래 동사 원형이었던 learn이 어떻게 바뀌었어? to learn. 이렇게 바뀌었죠. 그치? 아이고, 선생님, 미안해요. 실수했어. 이거 IODO가 아닌데. OOC인데 IODO라고 했네. OOC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C가 맞죠? 선생님, 실수했어. I'm sorry. 자, 그 다음에, 나에 의해서. 나의 엄마에 의해서. 자, 내용 이해했어요? 자, 일단은 한번 밑에 체크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땡큐 카드는 감사 카드예요. 자, 감사 카드가 보내졌다.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이 보내다 샌드는 IODO가 나와야 되는 건데 사형식인데 여기 지금 직접 목적으로 앞으로 지금 먼저 뺐어.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to for of 넣는다고 그랬죠. 그럼 이 중에서 뭘 넣어야 될까? 여기 빨리빨리 떠올라야죠. 자, 이거 ask 아니니까 of 아니고. 자, MBC FG OK야? 아니잖아. 그럼 뭐야? to죠.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Neil was seen. 닐은 보여졌다. 자, 뭐 하는 게 보여졌어? 야구하는 게 보여졌다라는 건데, 지금 그럼 이거는 seen은 지금 목적어, 목적격 보호야. 그럼 여기서 목적격 보호가 지금 원래는 지각 동사일 때 얘가 지각이죠. 원래는 ing나 동사 원형이었는데 걔네가 수동태가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to를 달고 오거나 아니면 ing가 그대로 내려오거나.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해네요. 자, 이것도 되고 우리는 뭐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to play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사형식의 우리 수동태는 io, do를 각각 빼서 수동태가 두개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때 간접 목적어를 먼저 뺄 때는 그냥 쭉쭉 내려주면 되지만, 직접 목적어를 뺄 때는 우리가 예전에 썼던 MBC, FG, OK 이걸 기억하면서 to나 for나 of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수동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O형식 수동태는 그냥 쭉쭉 내려주면 되는데, O를 앞으로 빼고 OC는 쭉 내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동사일 때, 그치? 목적격 보호가 동사일 때, 그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 우리가 동사 원형 처리를 해줬었잖아. 근데 고놈들이 수동태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된다? to를 달고 오더라. 요거 기억해줘야 돼요. 지각동사일 때 ing도 됐는데 ing는 그냥 그대로 내려주면 된다. 알겠죠? 사실은 단순한 건데 요거를 이제 단순한 공식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개념, 비교, 그 기본 사전 지식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오른쪽 문제 충분히 풀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면서 자, 프랙티스 문제 잘 풀어보고 채점 잘 하고 오답 정리 잘 해보세요.